화재가 난 공장 인근에는 여러 개의 공장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. 비상벨이 울리자 다른 공장 근로자들도 긴급하게 대피하면서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 변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화재가 난 리튬 전지 공장 주변으로 다른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. 불이 나자 해당 공장은 물론 다른 공장 근로자들도 놀라 대피하고 제일 처음에 이제 전기가 될까봐 제 직원하고 이제 가공 다 중지하고 스탑시키고 다 피신을 시켰어요. 주차된 차도 황급히 옮깁니다. 매캐한 연기에 유독물질이 포함돼 있을 수 있어 멀리 대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. 거기에서 나오는 뭐 유해가스나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어서 일단 공장 근처에서 상당히 멀리 대피를 했어요. 화재가 난 곳은 여러 공장이 밀집된 산업단지인 탓에 불길은 주변 공장으로 더 크게 번질 수도 있었습니다. 소방에서는 인근 옆으로 불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많은 데 최선을 다했고 화재 확산을 저지한 소방당국은 배수문을 닫고 화학물질이 섞인 소방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. TV조선 변정현입니다.